네, 헌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영봉입니다. 지난주 리뷰 오늘 또 해볼 텐데요. 지난주에 롯데가 2승 4패 하면서 8위까지 결국 떨어졌습니다. 24승 27패 4할 7분 1, 2 승률로 이 8위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사실 SK하고 하나가 너무 많이 패가 있기 때문에 5위를 하려면 5할 승률 이상을 해야 돼요. 작년까지는 5할 승률 하면 5위까지, 그러니까 5강 싸움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이 6위인데 29승 25패예요. 플러스 4예요. 근데 6위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롯데는 플러스 4 이상, 플러스 5 이상을 해야 이제 5강 싸움에 진입한다고 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러면은 7연승, 8연승을 해야 이제 5강 싸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많이 뒤처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아직 51경기 했으니까요. 이제 뭐 3분의 1 조금 지났죠. 1위 팀 NC 상대로, 와, 이 좀 쉽진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날 롯데 투수가 김대우 선수가 선발 투수 내정이 됐어요. 노경은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김대우 선수가 사실 선발이라기보다 이제 첫 번째 투수죠. 첫 번째 투수였는데, 총 롯데가 11명의, 그러니까 불펜 투수가 다 나왔어요, 이날 경기. 김대우, 진명호, 이인복, 박시영, 구승민, 박진형, 김원중, 송승준, 김유영, 오현택, 강동호. 강동호 선수가 시즌 첫 승을 했고, 김대우 선수가 1실점 하긴 했지만 2.1이닝 굉장히 잘 막아줬습니다. 김대우의 재발견. 죄발견이 아니고, 김대우의 재발견, 진짜. 그래서 너무 좋은 투구를 해줬고, 타격 면에서는 뭐, 이대호 빼놓을 수가 없죠. 이대호 선수가 6타수 4안타에 홈런 2방인데, 아주 결정적인 홈런 2방. 5타점. 특히나 11회 초에 투런 홈런은, 와. 제가 그때 어떻게 멘트 했는지 보실까요? 끌어당기면서 1타구가 롯데 팬들의 꿈과 희망을 싣고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대호의 투런타. 네, 목청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날 조금 힘들더라고요. 올 시즌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파이팅 있게 중계한 날이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자 살쪄가지고 진짜 안 먹는데 이날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국밥을 한 그릇을 뚝딱 했습니다. 그리고 잤어요.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경기, 10대 8 승리를 했습니다. 뭐 이대호 선수 그거 말고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사실 이날부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장원삼 선수가 이제 두 번째 선발로 나왔는데 이날 경기 롯데가 승리했으면 진짜 NC한테 수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NC도 지금 박민우 선수가 첫날 경기에서 빠졌고 별로 양의지 선수도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 좋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장원삼 선발 경기에 라인업이 너무 충격적이었죠. 민병헌, 김동한, 한동희, 정훈, 김재유, 허일, 마차도, 김준태, 신봉기.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뭐야? 감독이 경기 표기했어? 이런 생각이 들만한 라인업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장원사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은 나빴을 것 같긴 해요. 까놓고 말해서 내가 오랜만에 선발로 나오는데, 그래도 121승을 한 투수잖아요. 근데 이제 라인업이 주축 선수 4명이 빠진 라인업이잖아요. 지금 보면 주축 선수가 손아섭, 전준우, 안치홍, 이대호가 빠져있는 라인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진 라인업으로 시작을 했고, 근데 장원선 선수가 정말 호투해졌어요. 6이닝 물론 5 자책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 이상 실점을 안 했을 것 같고, 제대로 된 라인업으로 나왔어도 장원선 선수가 이렇게 실점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던져줬는데 결국에는 6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조금 삐그덕했던 것 같아요. 목요일 경기는 이날 경기도 사실 스트레일리 선수가 진짜 역투를 펼쳤는데 막아줄 수 있는 상황에서 안치홍 선수 실책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그걸 이제 롯데가 넘지 못하고 4.2이닝 2자책점 스트레일리 그리고 나서 3실점 그리고 총 이제 5실점을 했죠.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자책점 연결은 안 됐지만 근데 그렇게 롯데가 5회 말에 석점 실점하고 나서 선수들이 다 모였어요. 그 5회 말 끝나고 나서 선수들 다 모여서 뭐 제가 봤을 때 야 우리 스트레일리가 최근에 이렇게 잘 던져줬는데 스트레일리 패 만들어주면 안 된다. 우리 진짜 파이팅 한번 하자. 그때 당시 스코어가 5대1이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롯데가 6회 초에 무려 5점을 뽑아냅니다. 아, 이 뭔가 이 어떤 선수들 모여가지고 이 단합의 위력, 예, 작전 타임의 위력 이런 게 있었는데 6회 말에 결국에는 또 진명호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실점을 2점 했고 7회 말에 또 이인복 선수가 2점 실점하면서 결국 9대7로 재역전패를 당합니다. 재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NC와는 1승 2패로 마무리가 됐고 금요일 경기도 참 아쉬웠어요. 샘슨 선수가 5이닝 동안 5실점을 했는데 사실 이날은 핀토 선수가 진짜 핀토 이름답게 핀토 선수가 많이 기분이 상했거든요. 그 이기중 심판이 스트라이크 존을 조금 이날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핀토가 한가운데 던진 것도 안 잡아주고 저희가 봐도 핀토가 진짜 상하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핀토가 마운드에서 흥분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롯데가 넉점을 냈어요. 핀토에게 4자책점을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7회죠. 7회 김대우 선수가 1.1이닝을 완벽하게 막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오현택으로 교체가 됐죠. 그러고 나서 롯데가 실점을 하면서 결국에는 7대4로 또 패했습니다. 잘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투수 교체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정 선수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또 오현택으로 교체하고 박시영까지 나왔습니다만 결국 이 두 선수가 실점하면서 7대4 따라갈 수 없는 점수가 됐습니다. 토요일 경기 서준원 선수가 퀄리티 스타트를 해줬고 사실 이날 경기는 조금 SK가 오히려 좀 버리는 경기인가 싶을 정도로 라인업이 좋지 않았고 또 김주한 선수가 초반에 공략을 당하면서 롯데가 10대4 대승을 거뒀죠. 일요일 경기가 좀 중요했는데 일요일 경기 롯데가 초반에 1회 말에 박종훈 선수에게 2점을 득점하면서 기분 좋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바로 2회 초에 박세웅 선수가 투런홈런 맞고 또 3회에 실점을 하면서 물론 박세웅 선수가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하긴 했지만 뭔가 분위기를 롯데 투수가 바로 넘겨준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6대3 패배를 했습니다. 박세웅 나오면 진다. 이게 뭔가 이상하게 징크스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아쉬워요. 6이닝 3실점 잘 던졌는데도 결국 패전 투수가 됐고 하여튼 아쉬웠던 점은 두 점을 롯데가 먼저 선취하고 그 다음 이닝 때 바로 박세웅 선수가 실점하고 또 그 다음 이닝에 바로 또 실점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박종훈 선수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자기 페이스를 찾아서 롯데 타자들이 전혀 공략할 수 없는 공을 던졌다는 거. 이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난주는 이제 2승 4패로 마무리가 됐는데 마차도 선수가 조금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지친 것 같아서 수비 쪽에서 또 약간 좀 스텝이 꼬이는 것도 있고 타격감도 지금 굉장히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차도 선수가 좀 더 힘을 내서 이렇게 좀 밝은 모습으로 야구장 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다음 주 이제 대전에 가서 한화하고 3연전 그리고 두산과 사직에서 3연전이에요. 근데 두산하고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롯데가 두산하고 경기를 뭐 아주 못 푼 건 아닌 것 같고 대전에서도 이상하게 근데 대전 가면 조금 글쎄요. 막 부상도 나오는 것 같고 뭔가 한화 대전을 가면 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대전에서 한화와 좋은 승부를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화는 지금은 이제 조금 팀이 정비가 된 것 같아서 지난번처럼 쉽게 한화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느낌은 사실 없어요. 일단 다음 주에 비예보도 있긴 한데 또 다음 주 KNN 스포츠 많이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